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멀 원더 스테이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건휘 사육사라고 해요. 자, 애니멀 원더 스테이지 하면 많이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혹시 슈퍼윙스 애니멀톡이랑 페럿하우스에 오신 적이 있으실까요?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사육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는 저와 함께 우리 앵무새를 포함한 새 친구들에 대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하루 저를 함께 따라오도록 할게요. 안녕! 새 친구들이랑 조류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하루에 담당할 구역들을 정해야지 이제 조금 더 꼼꼼히 만나볼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을. 그래서 제가 오늘 만나볼 친구들은 3번 방을 담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활하는 우리 뚱이와 줄리의 아침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서로 털 골라주기 하고 놀고 있는데 가장 친한 친구랑 형제 자매라고 할지언정 가끔씩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밤에 이제 저희가 못 보는 밤 사이에 서로 좀 투닥투닥 했으면 상처도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건조하게 되면 발 같은 데 좀 각질이 일어나거나 갈라지는 경우가 조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맘때에는 혹시 건조한지도 이렇게 잘 확인을 하면서 시설물적인 부분이나 우리 친구들의 안전이나 그런 걸 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뚱이, 둘이 잘 있었어?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만나보게 되면 잘 있었다. 그래요. 오늘은 다행히도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애들의 무게를 좀 재도록 할 건데요. 대형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 1, 2g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대형 앵무새는 1kg 내외이기도 하고 좀 소형으로 갈수록 뭐 400g, 100g 내외 그렇게 아주 1g, 1g이 소중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우리 친구들의 무게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무게를 잴 도구를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체중계나 우리 친구들을 지지해야 되는 이제 횟대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은 오늘 몇 킬로가 나가는지 몇 g이 나가는지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뚱! 아주 예뻐! 아주 좋아! 올라갈까? 자, 우리 뚱이 같은 경우에는 996 정도가 나왔고요. 자, 우리 둘리의 무게는 가만히 있자. 889, 887, 887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무게를 측정하다 보면은 애들의 평균 무게 값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나 더 무게가 늘었는지 혹은 너무 좀 밤사이에 추웠거나 하면 무게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저녁에 애들의 이제 사료량을 조금 더 증량시켜주면서 애들의 평균 적정 체중을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부에 있는 이제 출입구들의 발판 소독을 하러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소독약이다 보니까 저희가 마스크랑 장갑 같은 거를 착용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가 저희가 제일 자주 드나드는 사무실 쪽이기 때문에 사무실 쪽에 좀 뿌리고요. 저희 입구가 참 많죠? 저희도 아침마다 원망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무거워요. 저희 아빠가 제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신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나 힘들게 일해. 자, 오후에는 이제 여기에 방역이 되게 될 텐데 이제 손님분들께서도 앵무새나 우리 새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항상 앞에 이런 발판이 준비되어 있다 하면은 항상 밟고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물원에서 이제 손님의 안전이나 근무자의 안전 그리고 동물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소방훈련 받는 날이어가지고 지금부터는 이제 또 소방훈련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짧게 만나보러 가도록 할게요. 저 국민으로 죽는 날이어서 연예인이다. 죄송해요. 연예인이다. 손을 아들이 왔습니다. 연예인이다. 야, 너 파티 안 돼. 그럼 파트장님이랑 앉아야지. 그래. 갑자기 나한테부터 저쪽으로 가. 다 저거 내잖아요.
말하고.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니면서. 말하고.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니면서 왜 그래요? 오늘은 저는 그리팅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설정이 있는데요. 여기 시라이언 빌리지에서 불이 난 상황이고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이제 시라이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리팅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손님분들을 대피시키는 그런 담당을 할 예정입니다.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속하게 앞쪽 분들 보시면서 이동해 주세요. 불이 났음을 알린 후에 손님분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혹시 손님분들 중에 이렇게 들어가시는 무모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막는 역할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사실적으로 하고 있죠. 감사합니다. 호통이라고 하는 친구고요. 간혹 조금 컨디션이 떨어진다거나 혹은 조금 영양제 같은 약을 먹여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면은 이렇게 사료를 이제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물에 조금 개어서 좀 되직하게 해서 같이 섞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포동이도 지금 컨디션 관리를 조금 하는 친구여가지고 이렇게 개어서 내려주고 있어요. 진짜. 선생님 맛있어요? 선생님 맛있어요? 선생님 원래 그만해요. 방금 전에 저희가 미팅을 했었죠. 그래서 미팅을 하면서 그때 개체들마다 그날 컨디션마다 이제 사료를 조금씩 변경시켜주면서 조리를 진행을 해주고 있어요. 개체마다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크기가 어느 정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사료를 챙겨줄 때는 개체들의 각 입 크기에 맞춰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일을 다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개체마다 이제 크기가 굉장히 다르죠. 이거는 아까 뚱둘리가 속해 있는 이제 대형 이제 앵무새, 금강 앵무들 종류들이 먹는 이제 큰 과일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아마존이나 이제 날라가 포함된 이제 주형 앵무들이 먹는 과일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실히 굉장히 다른 걸 볼 수가 있겠죠. 단호박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파파야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거 먹죠? 파파야를 통조림으로밖에 만나본 적이 없는데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 친구들. 자시사철 먹고 있습니다. 맛있으세요. 이거 사람 거. 감사합니다. 이 친구는 토코투칸 토코라는 친구인데요. 우리 토코는 내일부터 나오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적응이 조금 부족해서 지금 적응시키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조금 소리도 좀 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원래는 굉장히 얌전하게 이렇게 제가 챙겨주면은 이렇게 먹고 하는 친구인데 시설물 구조적으로 조금 낯설어가지고 좀 경계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요. 알겠다. 괜찮아. 귀엽게 생겼죠?
부리가 상당히 커가지고 사실 되게 무거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부리 안쪽은 되게 스펀지처럼 되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무겁지가 않다. 아까 똥돌리를 만나보셨을 때 걔네들은 갈고리 형태의 부리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발과 함께 이 부리를 사용하는 친구들인데 얘네들은 이제 부리가 굉장히 길죠. 그래가지고 퉁 하고 위로 뛰어서 한 입에 꿀떡꿀떡 받아먹는 모습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받아먹습니다. 이게 바로 부리의 차이예요. 갈까? 이리 와, 토크야. 아구 좋아. 이리 와. 어이 좋아. 이제 들어갈까? 알았어. 그랬어. 좋아, 가자. 고, 가세요. 고. 자, 저쪽으로 이제 애들을 받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친구들은 이제 홍학 3인방인데요. 사실 지금 슈퍼윙스 애니멀톡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이제 내년도부터 만나볼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뿌둥이 친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연습 중이에요. 자, 이렇게 왔죠? 와. 자, 지금부터는요, 이제 저희가 1시 반부터 해서 1시 반, 2시 반, 3시 반, 4시 반, 이제 슈퍼윙스 애니멀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아이들에게 챙겨줄 사료들을 챙겨갈 예정입니다. 아주 아주 큰 아이스 박스가 필요해요. 그리고 얼음을 넣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 이제 애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위치들이 조금씩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 위치에 맞춰서 이제 분리해서 놉니다. 여기 쪽이 이제 애들이 메인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뒤쪽 공간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료를 챙기게 됩니다.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함께 보았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을까요? 우리 뿌둥이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 사육사와 우리 새 친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애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우리 뿌둥이 친구분들도 슈퍼윙스 애니멀2과 내년 봄에 또 열리는 페럿하우스를 만나러 꼭 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사육사 김건희였고요. 그럼 뿌둥이 친구들 모두 모두 안녕!